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새의 이름은 흰뺨기러기입니다. 그 이름처럼 얼굴에 자라난 흰색 털이 매우 인상적인 흰뺨기러기는 세계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에 주로 서식하며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땅을 향해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만 보면 그저 평범한 철새처럼 보이지만 녀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헬 난이도의 삶을 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새끼가 다 크기 전까지 둥지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는 만성성 조류와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다니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조성성 조류인 오리과에 속한 새들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락한 둥지에서 뛰어내려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이소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흰뺨기러기 역시 오리과에 속한 새이기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둥지를 떠나야 하는 이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저 높은 나무나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다른 녀석들과 달리 흰뺨기러기의 새끼가 뛰어야 하는 곳은 무려 120m가 넘는 높이를 가진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죠. 에헤이, 조졌네 이거. 흰뺨기러기는 주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아주 높은 절벽지대에 알을 낳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에게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준 셈입니다. 아무튼 부모가 이소를 위해 먼저 둥지를 비우면 그때부터 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황량한 곳에서 새끼들은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 없기에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땅바닥 밑으로 실내 도약을 하게 되죠. 뭐 물론 안타깝게도 날개를 쓰지 못하는 새끼의 입장에선 그저 자유낙하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흰뺨기러기 새끼는 가벼운 몸무게와 아직 무릎뼈를 가진 덕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생존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모든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가 부모를 따라 이동하는 도중에도 도체에 호시탐탐 새끼를 노리는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찌 보면 이런 어린 생명이 떨어지고 깨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먹거나 아니면 먹히는 비정한 약육강식의 야생에선 이런 혹독한 환경을 버틴 녀석들만이 자라나 자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후드, 아니 야생에서 성체가 된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니까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